그래서 꼭 갈 때는 팁인데 레이아웃은 그냥 2층 침대 참 좋아요. 다시 사도 중고카라 안 살 거야? 돈이 많은데? 아 돈이 어느 정도 많아? 중국 카라반을 구입을 한다. 마리는 맨 처음에 뭘 했으면 좋겠어? 어떤 거 산다고 했을 때 뭘 고민하라는 거야? 중국 그게 상관없어. 상관없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뒤에 맞출 거니까 그냥 아리 의견 물어보는 거야. 그냥, 나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이 어떤 거? 어떤 거? 아, 나도 막 엄청 많은 카라반을 보진 않았는데 한 두세 개 본 것 중에 두세 개밖에 안 봤어? 여태까지 본 게 엄청 많겠지. 갈 때마다 막 음식이 들어가고. 아 화장실까지는 막 숙식들이 안 봤어. 그런가? 좀 친한 카라반만. 그치 그치 그치. 약간 샤워실이 따로 있으면 그리고 화장실 공간이 조금 넓으면 편한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애들 데리고 뭘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면 좀 편한 것 같아. 아 화장실이 따로 있으면 근데 솔직히 샤워실 좀 많이 쓸 일은 없잖아. 아침에 뭐 머리 감을 때, 애들 씻길 때, 샤워할 때, 여름엔 좀 많이 쓰지. 여름엔 좀 많이 쓰지. 아, 여름엔 많이 쓰지. 오케이, 오케이. 아, 화장실 고려해라. 그 다음에 또 혹시? 지금 생각해보면 침대? 침대 뭐? 침대가 우리는 이제 솔찬이가 2층 침대를 원했었으니까 2층 침대를 사긴 했는데 지금은 한 침대에서 4시 자는데 조금 비좁은 것 같아. 그래서 옆에 형님들처럼 앞에 조그맣게 2인용 같이 있는 거 우리 여기 용 부분처럼 식탁 테이블처럼 거기 공간 있고 뒤에 완전 좀 크게 있잖아. 우리도 저기 머리 있는 부분 확장시킬까? 그럼 좀 완전 넓어지고. 아니야 네? 더 이상 돈 들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순서는 뭐부터 할 거냐면 금액, 비용부터 그 다음에 견인차가 무엇인가 있고 중요한 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리고 출고사, 수리 때문에 그리고 옵션 이렇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일단 금액적인 부분 중고차 카라반을 산다 카라반을 사기로 마음 먹었다 라고 하면 이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금액대가 카라반은 한 그래도 한 1,500부터 뭐 1억대까지 쭉 있으니까 거기서 자신들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등록할 때 등록비도 뭐 취득세 이런 것도 들어가지 하니까 그냥 7%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가용한 금액 우리는 가용한 금액을 어떻게 뽑았지? 카라반을 정하고 그냥 돈에 맞춰 카라반에 맞춰서 돈을 갖고 왔지? 그런 것 같아. 그치? 은행 대출이 되니 그치? 그러네. 하지만 금액은 고려해봐야 된다. 근데 그 금액을 고려하려면 진짜 앞에 견인차에 맞춰서 급을 정해야 돼.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서 견인차 보면 얘기했지만 보통은 이제 먼저 금액을 정해. 카라반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남들이 얘기를 하죠. 카라반 사고 싶다. 카라반이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럼 표정이 갑자기 막 이래. 그럼 어떻게 아 2,500. 금액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꼭 갈 때는 팁인데 와이프랑 같이 가야 돼. 카라반 보고. 그래야 와이프도 아 이게 2천만 원인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2,500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면서 와이프는 이제 금액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그만 차 사러 갔다가 대형 차 사오는 그 느낌? 하지만 처음에 금액을 가용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견인차가 무엇인가? 왜냐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400급, 500급이 가장 많은 400급이 가장 많아요. 그런 500급인데 400급이면 거의 뭐 대부분 승용차, 2000cc 승용차 같은 그 다음에 SUV 다 끌 수 있어. 그리고 아이고 뭐 500급도 끌을 수 있을 것 같아. 딱 그게 나눠진 건 아니고 차마다 다 스펙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 600급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000cc 이상은 있어야 3000cc가 돼야 끌어 땡길 수 견인력이 차를 끌을 수 있고. 그거 그래서 나도 처음에 베라크루즈 살 때 그거 고민한 거야. 베라크루즈 사고 2년 뒤인 거 있었죠. 그죠? 카라반. 그래서 나 처음부터 카라반 살려고 이거 했던 거지. 베라크루즈 맞아. 그러니까 모합이랑 저거랑 고민했었는데 승차 가면 우리 모합이 시승해봤잖아. 우리 승차 가면 놓칠 수 없어. 시승했어? 시승했지. 가가지고 다섯 시승. 나 간 거 맞아? 오! 승차? 애들도 세차. 어 아, 그래? 오! 근데 시승했는데 승차 가면 적용하기가 어려웠어. 뒤에서 탔을 때. 그래서 이제 베라크루즈 승차감이랑 잡은 내가 선택한 건 그거였어.
견인차가 무엇인가를 보고 카라반 사이즈도 정하는 게 좋다. 일반 2000cc급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500급 정도, 500cc급으로 500급 정도 카라반 생각하시면 되나. 사이즈 안에 내부 길이가 5m 정도 되는 거. 세 번째는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진짜 할 말이 많지. 레이아웃에서 어때? 레이아웃에서 아까 뭐 2층 침대 뭐 얘기했었잖아. 2층 침대. 아니야, 내 짐칸으로 쓰기는 괜찮아. 짐칸? 아, 2층 침대는 짐칸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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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수납장처럼. 수납장처럼. 우와. 그렇지. 2층 침대는 짐칸이다. 아니, 나이 어린 애들은 또 오르락 내리락 가끔 오기도 하니까 잠은 안 자. 괜찮아. 괜찮다?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커서 만약에 좀 더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앞에 큰 침대 저쪽 뒤로 이제 분리되는. 오케이. 그럼 먼저 얘기하면 레이아웃은 그냥 카라반 자체야. 옵션은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달려있으면 바꿀 수 있는. 레이아웃은 카라반 한번 사면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레이아웃 입구로 카라반 종류인 거야. 어떤 카라반인가.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약간 회사마다 레이아웃. 아, 근데 회사마다 다르진 않고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카라반 사이즈별로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하지. 메이커별로 달라지는 건 가구장이 없고 인테리어가 어떤 느낌이다 정도지. 레이아웃은 거의 동일하지. 어차피 내가 다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이야. 변형 침대, 이게 예전에 그 형님 그 비슷한 느낌이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한 400급 정도. 그러니까 앞에 변형 침대 테이블 겸 있고 뒤쪽에 고정 침대인데 2층 침대가 있어서 4인을 충족하게 하는 거지. 좀 더 커지면 이제 5인 기준이지. 우리도 5인 기준이야. 앞에 2명, 테이블, 2층 침대 1명 하면. 근데 진짜 많이 자면 한 8명도 자지. 많이 잘 수 있어. 한 10명도 잘 있고 바닥에 누워서 자. 나 바닥에 누워서 잔 적도 있잖아. 남자분들 카라반 술 하시는 술 먹고 바닥에 잔 거 아니야? 언제 맨정신으로 술 바닥에서 잤어? 아, 뭐, 아, 가끔 잠에 취해서 잘 때가 있지. 아, 대부분 이제 400급 이하로 가면 2층 침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한쪽에 또 변형 침대가 있고. 레이아웃은 가서 보면 그게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500급으로 가면 변환하는 테이블 겸 침대에 2인 있고 뒤에 가면은 단층에 2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침대가 또 있다. 그런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 앞에 변환 테이블 겸 2인 자는데 그 뒤에 2명 자는 침실에서 4인.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00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테이블 좀 달라지지. 그러니까 침대 변환 테이블 겸 침대가 또 있고 중간에 테이블 겸 침대가 또 하나 또 있고 1인용이나 2인용 이렇게 잘 수 있는 조그만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쓰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건지. 우리 지금 테이블 있잖아. 그 지금 우리 테이블을 쓰고 있잖아.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층 침대는 비추 좀 크면 모를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면 비추한다. 애들이 이미 약간 그 분리수면이 가능하면 괜찮은 것 같아. 분리수면은 좀 애들이 어려서. 독립 샤워실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다. 보통 독립 샤워실, 화장실이랑 같이 있는 독립 샤워실이 있는 건 500급부터 있던 것 같아. 400급에서는 잘 못 봤어. 왜냐면 화장실이랑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샤워실이랑 공간 두 개를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2층 침대는 비추한다 참고로 애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처음에 애들은 좀 크면은 2층 침대에서 잘 또 형님은 2층 침대에 있어서 쓰지. 거기서 애들 잘 썼어. 레이아웃은 한번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서 꼭 카라반 업체들 보거나 인터넷 찾아보고 가서 직접 캠핑장 가서 보여달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해.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말을 붙이면 나는 카페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분 해가지고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것 같아. 그때 그분들 그랬어. 2층 침대는 하지 마라. 짐칸이 된다. 근데 또 이게 내가 듣고 그렇구나.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솔찬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2층 침대. 아 이거 애 그래 솔찬이 잘할까 했는데 사고 한 번만 딱 잡아. 그것도 너무 좋았어. 왜냐면 2층 침대 올라와서 나랑 같이 둘이 잤잖아. 2층 그 좁은 데서 이렇게. 와 행복한데. 근데 그 뒤로 안 자. 2층 침대는 2층 침대 참 좋아요. 추천하면 저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출고사. 아 출고사는 이게 AS 어쩔 수 없이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동차니까 출고사가 가까운 게 좋고 출고사는
카페나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좋은데 꼭 얘기할 수가 없잖아 지금 특정 일을 손님 응대를 잘하는 데가 손님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데가 좋은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카페에서 후기나 이런 것들 봐야지. 후도 이제 그 여론몰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많이 메이저급으로 많이 다뤄지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기본 인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린 잘해주셨대. 우리 잘해줬었지. 우리 철거사도 진짜 그때 2000도 그러니까 2000이랑 하만이 두 분 둘 다 잘해줘서 2000원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수리하는데 2000에만 두 번을 갔었던 것 같고 히터가 안 되는 거예요. 2000에 두 번 가고 하만에 세 번? 세 번 정도. 세 번. 그러니까 부산을 갔다 갔다가 왔는데 또 안 돼가지고 부산 다시 왔는데 안 됐잖아. 그치? 왔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가야 된다 해서 다시 또 갔다가 그때 뭐 어디지? 마산인가? 그런 데 갔다 마산에서 또 한 번 또 가고 근데 고쳐져서 되는 거야? 그럼 고쳐져서 된 거야? 무슨 부품을 비싸게 갈아야 해서 그치 그때 거? 50만 원이 맨 처음에 비싸게 갔다 펜, 뭐 또 블로그 펜 한 번 가고 거기 했는데도 똑같이 그래서 정도 교체했지. 그래서 1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끗하게 잘 된 거야? 그래 깨끗하게 잘 된 거지. 근데 처음에 그것만 50만 원만 갈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 두 가지 부품을 교체했는데 모토블로그라고 하는 그런 펜. 이건 안 갈았었어도 됐을 수는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나도 AS를 해본 입장에서는 보통은 그렇게 스왑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게 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갖고 와서 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거 교체해봐. 돌려봐. 문제가 없어. 또 교체해봐. 아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합해서 테스트하고 새 제품을 수합해가지고 근데 카라반은 그게 안 돼서 그런지 또 그리고 또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집이 찾긴 어렵지만 이 수리받는 입장에서는 아쉽다. 그래서 출고사를 고려해야 될 거는 AS평이 괜찮고 그리고 카라반을 구입할 때 그 근처에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면 거기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출고산 뒤로 밀리게 되는 것 같아. 레이아웃 마음에 들고 막 이런 거 마음에 들고 사니까 싼 거 사니까 그건 출고사도 진짜 고려를 해야 된다. 어디 중고로 사게 되면 출고사가 어딘지 꼭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내가 그랬는데 출고사가 코치맨 이게 출고사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지. 이 출고사가 풀리건 아니지. 그렇지. 출고사가 풀리건 아니지. 출고사는 삼성이잖아. 근데 우리한테 한국 입장에서는 그 수입해서 판매해줘. 옵션. 옵션에서 또 할 얘기가 많지, 옵션. 아무래도 이제 거의 바꾸기가 어려운 게, 거의 기본으로 딸려 나오는 게 난방. 아, 난방. 에어컨은 거의 따로 다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가정용은 다 따로 다는 거야, 한국에서. 우리 것도. 그치. 난방이, 그러니까, 알데 방식이 있고, 트루마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알데 방식이 조금 더 겨울철은 너무 건조한데 알데가 좀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 알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처럼 그거처럼 알아서 그 개가 뜨거워지면 이렇게 열이 전도돼가지고 천천히 뜨거워지는 거니까 그게 덜 건조한 거지. 그게 덜 건조하대. 건조하지. 건조하. 근데 내가 봐서 똑같을 것 같거든. 그래도 바람을 팍팍 쏴대는 것보다는. 그냥 알데를 안 써봐서 그렇지. 알데는 다들 사랑인데 알데는 사랑이래. 아, 알데는 뭐 사랑이겠지. 어차피 가습기 틀면 되니까. 하지만 그건 있어. 그러니까 난방 기구가 온도 조절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건 옛날 에어컨처럼 1도 2도 아니 바람 세기 전부 다 넣어. 불 세기, 불 세기, 바람 세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할 건지 아니면 온도 세팅이 가능한 건지. 온도 세팅이 가능하면 이제 항온으로 될 수 있고. 계속 걔가 그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건데 바람으로 하는 거면 자다 보면 처음에 춥다고 해서 세게 틀어놨는데 자다 보면 더워가지고 끄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그걸 바꾸긴 어려운 거니까 난방기구는 그 부분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난방에서 아 전기가 가능한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난방이 전기로?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가스로 되는데 그게 그 갑자기 가스 예상치만큼 떨어질 때가 있거든. 주위에 떨어야 돼. 기본 위급 상황이라고 전기로라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기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난방이? 다른 카라반도? 안 되는 것도 많아. 대부분 기본이 좀 조그만 그 난방이 있었잖아. 걔는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는 거야. 그냥 가스로만 하는 거야. 전기가 되는 게 있으면 위급 상황시에 대응하기에 좀 수월하니까 마음이 편한 전기가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우리도 의심 가서 밤에 자다가 아
아빠가 나가서 가스로 갈고 그랬던 그치 아 맞아 맞아 어디서 그랬지 그러면? 그때 아마 노지였겠지 노지 아 그랬나 노지 전기가 안 되니까 노지로 새벽에 나와서 밤을 자다가 내가 추워서 그치 아빠 깨웠던 적이 그치 그치 추워 가서 가스나 갈아 그러기 하고서 아니야 그렇게 말도 안 했어 그럼 뭐 추워 그걸 뭐야? 추워요 가스 알아서 갈아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추워 밤? 난방이 나갔나 봐 우리 엄마한테 얘기한다 좋아 난방은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지만 온도 세팅이 가능한가 온도 그러니까 이 남자 영역으로 봤을 때 수월해지니까 온도로 해놓으면 온도 세팅이 가능한가 전기를 쓸 수 있는가 난방 부분에서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 하니까 괜찮다 그 다음으로 카라반에 들어간 옵션 중에 비싼 게 에어컨 에어컨은 거의 달려고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안 시원한 에어컨이 꽤 있더라 그냥 달려있다고 다 시원한 건 아니다 전기 왕창 먹는데 안 시원한 것 같아 새로 단, 사람이 그냥 다는 곳들은 대부분 다 시원한가? 어떤? 그냥 따로 장착하는 곳들은? 어? 가정용은 기본적으로 시원하지 시원해? 어. 그리고 이게 일체형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거는 해리어는 진짜 시원한 거 이게 에어컨을 살 때 지금 사면은 겨울이죠 테스트 해볼 일이 없어 근데 걔는 겨울에 가면 틀었는데 안 시원해 그러면 이제 난감하지 막 했는데도 막 안 시원하고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게 해리어가 가장 일체형으로 봤을 때 가장 좋고 아니면 이제 가정용은 기본적으로 시원한 것 같다 가정용이 이제 단점이 있는 게 이제 공간 우리 앞에 전면에다가 이제 외부 실외기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 좀 공간 차지를 하더라고 보통 카라반으로 보면 앞에 뚜껑 열고 있는 거죠 공간 넣고 있고 실외기 작동하고 있는 거지 우리 거는 그 실외기가 밑에 카라반 밑에 비어있는 그러니까 안 쓰는 공간에 달려있어서 우리한테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 전체적으로 진짜 잘해놓으셨지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테스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내가 산다 그러면 그냥 브랜드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에어컨이 뭐냐 어? 그건 안 시원한데? 라는 걸 아는 것 같아 지금 살 거면 여름엔 틀어보면 되는데 지금은 아. 딱 해리어가 달려있다고 아 시원할 것 같아 가정용이 되면 괜찮을까 근데 다른 뭐 특정 거 달려있다 그러면 안 시원할 수도 있다 안 시원하다는 편이 많다 그래서 다 바꾸는 거 같아 뭐 비싸? 뭐 300이래요? 에어컨이? 에어컨. 뭐 해리어가 300이래요 다른 건 다 천정형이야? 대부분 천정형으로 나오지 안 달려있는 것들을 추가로 달 때 이제 좀 가정용이 싸게 나오니까 그걸 많이 다시지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추가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배터리 그 노지를 가려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은 것 같다 태양광을 얼마나 올렸는가 그걸 봐야지 이제 노지에서 캠핑장 다닌다고 아무 필요 없는 거고 노지에서는 배터리랑 태양광 그럼 태양광이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요 전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다 만약 노지까지 고민한다 그러면 배터리 노지 분명히 갈 거거든 처음에 사면 노지에 대해서 우리 노지를 하도 많이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지를 안 가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많이 갔었으니까 노지를 안 가는 그 목마름이 없는 거야 노지에 대한 목마름이 부산부터 시작해서 쭉 위에 고성까지 왔었어 여기 서해 쪽도 꽤 많이 갔었거든 노지를 많이 갔다고 생각했고 바로 밑에 쪽도 많이 갔어 목마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노지를 가려면 아무래도 노지에서 조금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전기 제품 좀 쓰려면 태양광이 좀 있어야 되고 특히 겨울에는 가스 이슈가 너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노지에서 2박 3일에 한 통 써서 10kg 두 통 채우고 기술을 채우는 것도 있는데 노지를 갈 거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게 좋다 처음 살 때 내 모습을 설명하면 카라반 사가지고 그 바다 앞에 바로 딱 세워가지고 그 노지지 딱 세워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하면서 이런 걸 꿈꾼단 말이야. 그래서 노지를 갈 거라고 처음에 사시면 캠핑장 아니에요. 노지를 할 거면 그러면은 에어컨 레이어 고민한 다음에 에어컨도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난방 보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뭔지 인산철인지 납산인지 에이젠 뭐 이런 것들이 태양광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자 그럼 정리해서 이렇게 4인 기준에서 동생한테 추천한다 그러면 뭘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500급에 독립 샤워실이 있는 거를 보고 그리고 2층 침대는 안 했으면 좋겠고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체험해보고 우리가 바꿔서 자보고 그리고 또 한두 번 체험해도 좋다 그래 일상이 돼야 돼 그리고 노지를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인산철이 조금 어느 정도 되고 최소한 200 정도 있는 거 그리고 태양광도 꽤 그래도 적어도 한 300W 이상 올라가 있는 거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380W인가? 시간당 많이 충전되면
여름철에 같은 경우 한 20만 표까지도 나오고 시간당 20이 충전이 돼. 20만 표. 우리가 만약 배터리가 200이다. 그럼 10시간 하면 충전돼. 아. 200만 표 하면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노지에서 유용하게 썼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침에도 여름이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도 발전기 가서 돌려야 되잖아. 발전기. 근데 발전기 돌리기 전에 이제 아침에 와서 아 집으로 그때 딱 인버터 올려가지고 에어컨을 켜. 한 2시간 정도. 그치? 그동안 내가 준비를 해.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서 이제 발전기 돌리고 뿅 해가지고 충전하는 것도 그걸로 이제 에어컨을 이어서 돌려. 그러니까 노지 가면 힘이 많지. 다시 사도 중고 카라반 살까? 돈 많이? 돈 많네? 돈이 어느 정도냐? 아 근데 이것저것 하기 귀찮아서 이것저것 나한테 그 카라반 중고세 변조 다 주거든? 거기 다 옵션 다 체크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나와. 아니 막 안에 쿠션 커버 막 이런 것도 해놓잖아. 그치. 짜잘짜잘한 막 거는 거 이런 것도 어떤 짜잘짜잘 거는 거 그런 건 옵션이 아니라 개인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니 근데 다 써보고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옵션이 아닌 거. 옵션이 아닌 거? 쿠션 커버 같은 것도 다 옵션 아니죠? 딱 보내주면 요거 해주세요 요 급여 그럼 알아서 그분이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해주던 우리가 이걸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짜서 보내줘. 하도 데이터가 많으셔서. 나는 중고로 살 돈이 뭐 이재용님이나 뭐 이렇게 기업 총수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아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그 중고 살 것 같아. 옵션 잘 돼 있는 풀 옵션 돼 있는 중고를 옵션 잘 돼 있는 중고를 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또 모르지.